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다 키우고 혹은 대학을 보내고 나서 이제는 부부가 혹은 개인 싱글로서 향후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식이 다 키우신 분들 한번 이것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만이 가지실 수 있는 버킷 리스트입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일들을 적은 기록을 말합니다. 죽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속어인 kick the bucket이라는 말로부터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평생 일에 얽매이고 자식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는 40대 이후가 넘어서 50대 중반이 접어들면서는 허무함과 허망함과 공허함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은퇴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마름대로의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년을 맞이해서 2021년도 생각보다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멋있고 당당하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을 시청하시면서 항상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내용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니까 말입니다. 함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도전까지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게 뭐라고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한번 해본다면 자신에게는 평생 꿈꾸어온 일들이 드러나고 적혀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의 50대에서 60대 세대들은 행복보다는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가치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물었을 때 그러한 물을 겨를도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행복 그리고 꿈은 아주 멀게만 느껴지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은퇴 후에 내가 꿈꾸었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어보는 버킷리스트. 자, 나의 버킷리스트를 10가지가 됐건, 20가지가 됐건, 50가지가 됐건, 그 어떻습니까? 내 나름대로 버킷리스트가 더 많고 욕심이 많다면 실천과 계획을 해볼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거 아닌가요? 적으시게 되면 보통 이렇게 적으시죠. 첫 번째로는 여행하기,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었었던 악기 배우기, 이렇게 적으시게 되는데요. 그렇게 적으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첩이나 공책의 다이어리, 지금 금년에 한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게 다이어리라고 합니다. 다이어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여행, 해외여행, 이렇게보다는 파리 여행,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럽의 스위스 여행,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국의 뉴욕 동부 여행,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제주도의 여행, 3일의 여행, 그리고 제주도에서 성산 일출봉을 꼭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이죠. 글자가 덩그러니 여행, 악기 배우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은 이틀도 안 가서 의욕이 상실되시고 기억이 없어지실 수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생생하고 상상을 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화가 더 되기 쉽지 않을까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싶지만 내 나이에 어떻게? 내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에이, 나는 여잔데 뭐. 나는 남잔데 뭐. 나는 혼자서 그렇게 못해, 소심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80이 되시면서도 정정하게 걸으시는 분들, 90이 되시면서도 바깥에서 걸음걸이가 왕성하신 분들, 치매와 또그 외에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항상 웃으시는 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노인들이 여행을 다니는 영상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테마에 대한 소싱이 미국에서도 사가지고 미국에서도 노인들이 세계 여행을 가면서 실패와 또 거기에서 겪는 행복, 또 그 가운데서 겪는 또한 소망과 성취감을 그려내는 드라마들이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에서의 주인공, 과연 될 수가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킷리스트의 인생은 20가지가 됐건 30가지가 됐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실천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권해드리는 6가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하고 싶은 것을 리스트로 쭉 적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쭉 적은 것들을 카테고리로 나누시는 겁니다. 여행이면 여행, 먹고 싶은 거면 먹고 싶은 것, become,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하고 싶으신 것, 또 내가 목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내용의 목록들을 카테고리로 정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먼저 하고 싶은 것서부터 일렬 일렬 일렬로 나누는 겁니다. 1월 1일이 시작이 돼서 이제는 벌써 1월 2, 3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도 벌써 빠르게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셔서 order, 순서를 정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작성 날짜, 목표 날짜, 그리고 내가 달성을 했다면 마지막에 사인업을 해서 달성 날짜까지 칸을 세 개로 나누시는 겁니다. 카테고리로 나누신 다음에 작성 날짜, 목표 날짜, 그리고 내가 달성, 끝을 낸 날짜를 적으셔서 사인업을 하시면서 회장이 되고 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처럼 한번 계획을 잡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목록 옆에 내가 그동안에 가졌었던 추억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놓으실 수 있는 내용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같은 생활에서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충분히 찍으실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핸드폰의 추억을 담으시고 또 그 추억을 담으신 것 외에 메모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느꼈었던 기분, 내가 느꼈었던 마음을 한두 자씩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쌓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나중에 일기장이 넘쳐나서 자서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도 않으실까요?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자서전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말씀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올드패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남들 얘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자식을 다 키워서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을 새로이 시작하려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2의 인생 2막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이 보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남들이 하는 모습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럴 때에 여러분들만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련되어 있는 버킷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시는 한 번쯤은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지 않으실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뉴욕 키다리쌤을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